빡! 오! 불불불불불불불불불. 안녕하세요, 미스터 불불입니다. 전문적인 리뷰는 아니더라도 제가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술 종류를 한 번씩은 한번 먹어보고 정리를 하고 싶었습니다.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다룰 술은 바로 마타돌입니다. 마타돌 라이트, 마타돌 뭐 브랜디? 마타돌 라이트는 한국에서 12,000원. 이거는 10,000원입니다. 사실 제가 한 병만 살라 그랬는데 가격이 싸요. 생각보다 놀라운 사실은 라이트가 더 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라이트가 비쌉니다. 아, 이 독한 술이 비싸야 된다는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. 저는 말도 안 되는 고정관념일 수도 있겠지만. 그리고 둘 다 700ml고 라이트는 25도, 브랜디는 32.5도. 개인적으로 술 이름에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술은 안 먹어요. 대표적으로 싫어하는 술이 산미겔 라이트입니다. 오늘 요 라이트는 안 먹고 요 브랜디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요거는 옛날 다 먹었어요. 이거 지금 요만큼 남았어요. 아마 이 엠페라도르가 제일 많이 팔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필리핀에서. 뭐 이것도 기회가 되면 나중에 영상 한번 찍도록 하고요. 자,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찍을 때 항상 술을 다 먹었어요. 뽕빨을 냈죠. 제가 원래 먹는 스타일대로 먹는 거였거든요. 근데 그렇게 영상을 자꾸 올리니까 저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냥 맛만 보고 요 정도 리뷰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그 사이드 디쉬. 방구스 시식이에요. 저는 시식은 무조건 돼지고기로 만드는 게 시식인 줄 알았는데 몰라요. 또 먹어보고 와 세상에 이런 또 맛이 있다니 이러면 또 제가 유튜브 올릴 때 제목을 바꾸겠죠. 얘 걸로, 얘 리뷰로. 오, 냄새 좋다. 아, 그냥 오늘 이거 리뷰나 할까? 이 술을 위해서 이 희생하기에는 너무 맛있는 것 같은데 왠지? 자, 많은 분들이 캔 먹는 거 올리면 왜 그걸 그냥 먹냐, 요리를 해갖고 먹어야지 이런 분들 많은데 일부러 이것만 먹는 겁니다. 왜? 얘를 섞어갖고 요리를 해버리면 이 리뷰가 안 돼, 더 이상. 오. 오. 오늘 이거 다 먹겠는데? 오, 좋아. 마타돌. 이 투우사. 리치 앤 스무스. 솔레라. 솔레라 무슨 뜻이지? 매니팩처드 바이 산미구엘. 하, 다 산미구엘이네. 아, 이거는 정식 수입품입니다. 여기 스티커가 있죠. 이거 엠페라도르랑 맛 똑같은데? 굉장히 부드러운데요, 이거는? 자, 제가 히네브라 먹을 때 부드럽다 그랬거든요. 그 느낌이 부드러웠어요, 걔는. 체스트. 이거는 넘길 때부터 부드러워요. 단맛은 약합니다. 그런데 목 넘김이 굉장히 부드러워. 아, 32.5도라고 느껴지지가 않을 정도로 부드럽습니다. 과연 이거를 내가 한 병을 못 먹을 이유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. 오늘의 또 게스트. 뭐 깔대랬다 뭐 많잖아. 그중 제일 난 것 같은데 얘가. 먹어보자. 이 목 넘김 뿐만 아니라 술이 퍼지는 느낌조차도 굉장히 부드러워요. 아주 미세한 입자들이 뱃속에서 쫙 퍼지는 느낌. 엠페라도르 한번. 똑같아. 아까 제가 먹었던 첫 번째 두 잔은 지금 이미 날아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어, 지금.
이 정도 먹었거든요, 이 정도? 술 이렇게 먹고도 많이 취하지 않았다는 거는 굉장히 부드러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술이다. 조금 먹어도 많이 취하는 게 좋은 술인가? 많이 먹어도 안 취하는 게 좋은 술인가? 이 술은 후자예요. 많이 먹어도 안 취한다. 마타도로. 이거 아저씨 보면 좀 무서워. 왜냐면은 내가 소가 된 느낌이야. 그래가지고 내가 막, 해가지고, 빡!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,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. 얘도 똑같이 있나? 오, 이게 라이트는 그냥 반짝이야. 얘는 그냥 이거. 옆으로 한번 볼게요, 옆으로. 딱한 잔만 더 하겠습니다. 딱한 잔만 더. 대신 많이. 지금 요만큼 남았는데, 솔직히 제가 원래 술 먹는 스타일이면은 요거 다 먹습니다. 마지막으로 제가 만든 코리아노 따갈로그를 외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따가이 따이 빠따이. 어제 마타도를 먹었잖아.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술 중에서 가장 부드러우고 다음날 숙취가 제로다. 너무 너무 놀랍다 지금. 아프샷 아니야? 없어. 아니야, 없어. 이 마타도르 정말 좋은 술입니다. 진짜. 이거 싸. 자꾸 내가 필리핀 가면은 레드홀스 안 먹어. 비네블 안 먹어. 마타도르 먹을 것 같아. 술 많이 먹을 때도 술 먹네.